자, 여기가 비룡폭포입니다. 이거고요. 네, 폭포에 여기 용이 살았다고 그러는데. 자, 폭포 세계를 보기 위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요 앞에 비룡교를 건너서 폭포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는 길이 이렇게 평범하네요. 짙은 숲풀 사이로 평평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. 이 토왕골 화장실이 있는데요. 거기서 이제 꺾여지면서 경사가 지네요. 여기 육당 폭포에서 올라오니까 여기에 넓은 곳이 있습니다. 사람들이 휴식을 하고요. 비룡폭포 제2 지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. 바로 앞에가 비룡폭포인 듯 합니다. 비룡폭포가 여기 있네요. 아, 높이 16m. 드디어 비룡폭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. 사람들이 여기 많이 휴식을 자고 여기서 구경도 하고 있네요. 아, 저 앞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. 저기 보이네요. 아, 이곳이구나. 아, 물줄기가 강하지는 않네요. 비룡폭포. 비룡폭포는 외수락 지역에서 동해로 흘러드는 쌍천의 지류가 자체봉의 북쪽 기슭에 만들어놓은 폭포입니다. 자, 여기가 비룡폭포입니다. 네, 폭포에 여기 용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글쎄 그렇게 수심이 깊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. 저 가쪽으로 보면은 시커먼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포토존을 취하고 있습니다. 이 비룡폭포에는 하나의 전해지는 전설이 있습니다. 원래 이 폭포 수에 용 한 마리가 살았다고 합니다. 그 용이 인간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비도 내리지 않게 하였습니다. 그래서 그 용에게 처녀를 바칩니다. 그 용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심한 가뭄도 면할 수가 있었다 하는 전설의 근거에서 이 폭포의 이름을 비룡 폭포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. 폭포의 높이는 16m이고 폭포의 경사각은 한 44도 정도 됩니다. 폭포의 단소의 넓이는 16m 정도 됩니다. 정말 아름다운 폭포입니다. 폭포수가 내려오는 저 물줄기의 바위 틈 사이를 보시면 아주 멋진 장관을 이루었습니다. 오늘은 설악산의 토왕골 계곡에 있는 비룡폭포를 찾았습니다. 이 폭포에 살던 용의 마음을 달래서 하늘로 보낼 수 있다는 전설이 있는 아름다운 폭포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